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밥통령의 돼지짜그리 세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와, 반갑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언제 시작하냐고 기다리셨던 분들과, 지금 들어와서 인사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은 하셨겠죠? 좋아요 하나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원래 그 뭐지? 밥장인에서 돼지찌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마감 시간이 10시인 거예요. 근데 제가 55분쯤에 막 급하게 주문을 하느라고, 배달의 민족에서 하다가, 전화 걸기에서 지금 배달되냐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밥통령인 거예요. 다음엔 밥장인을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손가락, 물건 같은 거좀 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닌데, 살짝 염증이 나서, 되도록 안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간이로 감아놨습니다. 근데, 하필 다쳐도, 이런 데를 다쳐가지고. 근데, 몰랐는데, 다치고 나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이, 얼마나, 하는 역할이 큰지를 알것 같더라고. 얘가 이상하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물건을 짚고 뭘 하는데,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짜그리를 밥에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짠. 밥에 스팸 두 조각,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짜그리를,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뭐냐, 무, 어묵, 콩나물, 무채를 넣고,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어볼게요. 근데 맛있다, 이거. 짠. 단무지도. 이제 썰어, 단무지는 넣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이라. 콩나물 근데 너무 적은데? 이거 얼마나 넣으라는 거야? 김도 넣어야지. 김근영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픈송 불러줄까요? 고기 양은, 네, 그냥. 사실 저 처음 이거 1인분 온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양이 적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여기 사장님이 댓글 단 걸로는, 막상 드셔보시면, 두 분이 드시기 적당한 양이라고 해서 일단은 믿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송,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돼지 짜그리 냠냠냠. 밥장인인 줄 알고 시켰는데 밥통령이 왔어. 오늘은 돼지 짜그리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아, 뭐야. 좋아요도요.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렉이 걸리나요? 아이고, 데이터 도둑. 홍홍 애청자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벼야겠죠? 짠. 일단 이렇게 넣고 부분 비비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나이 먹고 귀엽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내라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아, 렉이 그렇게 걸려요? 왜 걸리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아, 이거 가격 18,000원입니다. 아, 너무 비싸잖아. 이거 지금 9,000원인 거잖아요, 하나에. 아, 그렇습니다.
밥장에는 얼마지? 아, 쿨피스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진짜 엄청 끊겨요. 어떡하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잠깐만요. 이거 뭐 설정이 잘못됐나? 어, 여기는 이상이 없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서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짠. 어, 광고가 나오잖아? 광고 보셨나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웃기네. 이거 볼륨 어떻게 줄이지? 어, 어떻게 줄이지? 어, 그렇지. 저도 끊기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왜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 잠깐만요.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돼지 짜글이는 어디서 시켜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냥 뭐 안성탕면? 막 이 정도의 매운맛? 잠깐만요. 계속 렉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밥 나눠 드실래요? 손은 이사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물건을 들다가 살짝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짜장불닭 먹어봤습니다. 아, 채팅창 일부러 안 뜨게 했어요. 왜냐면 요즘 유튜브 보니까 다시 보기 할 때 옆에 채팅창을 그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화면에 안 띄워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띄우게 되었습니다. 아, 밥장인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밥장인 맛있다면서요. 궁금합니다. 조만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아, 품질을 720p로 바꾸면 좀 덜 끊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먹을 때 먹는 그대로 살찌는 체질입니다. 영양분 흡수를 너무 몸이 잘해서 그대로 딱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로 가는 그런 체질입니다. 아, 근데 돼지짜그리를 저는 시킬 때 약간 막 두툼한 고기 있잖아요. 두툼한 고기에 막 반은 고기 반은 지방 이렇게 해서 막 두툼두툼하게 있는 그런 짜그리를 생각했는데 여기는 살짝 약간 제육볶음 같은 그런 고기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사다가 직접 해 먹어야 되겠어요. 화면이 묘하게 인공지능처럼 나와요. 그건 뭐지? 전잘 모르겠는데. 면밥빵 중에 저는 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김가루. 엄청 중요한 김가루를 잊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를 빠뜨리고 먹을 뻔했어. 아, 깻잎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요. 아, 짜그리는 찌개, 아이고. 짜그리는 찌개인데, 국물이 적은 찌개다. 뭐지? 인공지능 뭡니까? 어떤 게 인공지능 포인트인 거예요? 아, 아내는 자고 있습니다. 여운이 재우면서 오늘 고생을 많이 해서. 아, 오늘, 하루 종일 바깥 활동을 해서 많이 피곤해 할 거예요. 프레임 드랍이, 아,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일단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프레임. 제도. 30프레임 60 이상 아 진짜 살짝 그러네 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도 약간 영상이 살짝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착시효과인가? 잠깐만. 아니,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걸 못 듣겠어요. 지금, 김만 몇 분째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걸. 그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더니. 가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맞아, 가위를 안 가져도 돼. 얘가 있지. 짠. 역시 깔끔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상하네. 염증 나셨대유. 죄송합니다. 김가루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꺼내면서 다 흘리고 있네. 맛있다. 그러면 또 돼지 짜그리를 넣어서 아, 근데 이거 사장님이 둘이 먹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진짜 이건 아무리 봐도 1인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충분해? 거의 18,000원이라니. 그, 너무 아쉽다. 진짜. 더 시키고 싶네, 1인분. 아, 지금 먹으면서 다른 것도 시킬까요?
이거 봐, 이거 지금 밥이 한 공기가 남았는데 부족합니다. 라면 끓여 먹을까? 홍님은 3인분도 1인분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머리 노진구 같아요? 노진구가 뭐죠? 손 이사하면서 짐 옮기다가 삐끗했습니다. 염증이 났어요. 도라에몽 이해했다. 네. 제주 화이팅. 비실이요? 기다려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비실이요? 뭔가 이름부터 이상한 비시리를 닮았다고 제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제 표정으로 인정인지 아닌지를 제가 검색해보고 비시리 일단 생긴 것만 보면 똘똘해 보이는군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진구도 한번 보세요. 노진구. 비실이는 어떤 캐릭터죠? 검색까지 하는 인공지능 방송이라고요? 얘도 똘똘해 보이는데요? 어떤 캐릭터죠? 뭐, 다 멀쩡한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제가 뭐,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실 금수저예요? 부럽네. 좋겠다. 비신이는 앞잡이고 진구는 찌질이라고요? 뭐야?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생긴 거로만 비교하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아, 진구도 부잣집 아들이에요? 뭐 도라에몽에는 왜 이렇게 금수저들이 많어? 퉁퉁이요? 버터갈릭 감자튀김 뭐죠? 어디서 먹을 수 있죠? 두 그릇째. 아니 근데 이거 아쉽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얘를 여기다가 담을까? 그래도 비주얼을 살리면서 먹는 게더 낫겠죠? 저 오늘 무심천 갔습니다. 무심천 그 뼈다귀 다리라고 있는데 그쪽 근처에서 이렇게 잠깐 여운이랑 아내랑 한 30분 정도 벚꽃을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아, 안 되겠다. 밥 먹어야겠다. 회색토끼님, 아니, 회색토끼님이 제 방송을 봐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회색토끼님의 식당에서 하는 그 전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맞다. 쿨피스가 있지. 아, 제가 사실 밥 먹고 막 이럴 때, 액체류를 목이 막히지 않는 이상 잘안 먹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라서, 자꾸 막, 치킨 먹을 때도 콜라 막 거의 안 먹고 막 이런 거 먹을 때도
하는데 엽떡 먹을 때는 잘 챙겨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 명란젓. 저는 참기름 살짝 뿌리고 약한 불로 구웠어요. 쿨피스. 중국어로 ASMR 버전이요. 근데 제가 사실 나이가 들었나 이가 시려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저 30살입니다. 무말랭이 소리요. 아이고, 떨어지는 숟가락을 구했다. 좋았어. 식탁의 히어로. 아, 너무. 아, 참, 제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드립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랄까, 입담을 좀 키우기 위한 뭐랄까, 노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개 박수 쳐주시면 좋고요. 피식 해주셔도 좋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무말랭이가 아니라 그냥 무생채예요. 짝짝짝 좋습니다.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런 칭찬 좋습니다. 오프닝 노래 너무 좋아요. 이복의 의사양반 서른 살이라니, 누가 봐도 고딩인데 저 얼굴이 서른. 안과를 한번 다녀오시는 걸 뭐랄까, 맹목적인 과한 칭찬은 칭찬은 받는 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짠. 근데 이게 맛있는데 스팸이 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팸이 엄청 짠데, 엄청 짠 스팸이랑 짜그리를 같이 먹으니까 약간 짜그리의 그 양념 맛이나 이런 게 짠기에 묻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스팸은 같이 비벼 먹기보다는 반찬으로 이렇게 차라리 얹어서 먹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김가루. 다 넣어야지. 예리한 그런 뭐랄까, 조언 좋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저 여전히 청주 살고 있습니다. 소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김가루의 그,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맛 있잖아요. 그 맛이 비벼 먹을 때 되게 뭔가를 뭐 항상 플러스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로봇 같이 움직여요.
아 뭐야 2인분을 다 먹는데 30분도 안 걸리다니.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나 힘들어요. 화이팅! 화이팅! 다 넣고 비비겠습니다. 아, 저 호박, 호박, 뭐, 괜찮습니다. 엄청 좋아하지도 않는데,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아, 맞아. 그 뭐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리밍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 합방은 뭐 제가 사실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게스트를 초대한다는 게 사실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 있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스트리밍 밤에 하잖아요. 제가 막 서울 이런데 막 밤늦게 가서 1박 2일로 갔다 오기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불러주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버블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탕후루 실패하셨어요? 저도 한 두세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화이팅! 서울 사람 같이 생겼다고요? 탕후루는 시럽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시럽 자체가 엄청 끈적끈적거릴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숟가락으로 시럽을 떠서 살짝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런 데 떨어뜨린 거예요. 한 10초 정도 있으면 그게 막 굳을 정도로 많이 졸이셔야 됩니다. 막 뭐 뿌려놓고 뭐 한 30분 기다리면 굳겠지 이러면 절대 안 굳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리얼 사운드 영상은 명란젓? 저 명란젓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 되게 화면도 이쁘게 잘 나와서 명란젓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이 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코아코토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명란젓 보러 가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보러 가세요. 아 근데 명란젓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때 찍은 장석준 명란젓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 태어나서 먹어본 명란젓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강력하게 손가락이 아파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명란젓이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사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준호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떡볶이 시켜 먹었다고. 화이팅! 뭐, 한두 번 먹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통삼겹 불닭이 좋았어요. 아! 저도 좋았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이거 보면 다이어트 실패 각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지만, 그래, 홍님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먹었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싱크가 잘안 맞아요. 다음 영상, 다음 스트리밍 때는 싱크를 좀더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세요. 만약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뭐를 꼭 하고 싶으세요? 전 다이어트를 헬스를 막 이렇게. 아니, 농담이고요. 저는 좀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공부. 지금까지 그때 안 해놔서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를 해서 좀 언어의 장벽을 좀 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영상 쪽 일을 좀더 빨리 시작하면 또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 먹으러 가야지. 맛있게 드세요. 엄마 벌써 다 먹었잖아. 홍님 편집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곧더 유명해질 거니까요.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몇년 뒤에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쉬우시다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야, 너 홍사운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막 이렇게, 야 되게 좋대 한번 봐봐 막 이러면서 소개시켜주고 이러면 좋겠죠. 작년 고3 때 너무 힘들어서 홍사원님 방송하실 때 힘들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잘 견뎌내고 인서울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작은 위로들 정말 감사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잘 되셨다니 진짜. 역시 이겨내면 됩니다. 막 그런 말 있거든요. 힘들다라는 말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프리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영업을 하셨어요?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먹방 벌써 끝이에요 하시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뭐 먹을 게 뭐가 있지? 아, 근데 라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배부르네. 2인분. 2인분인데 매우 배부릅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뭐하지? 이렇게 될줄 예상하지 못했어.
플랜 B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진행하실 때 항상 플랜 B를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의 저처럼 생각보다 빨리 먹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플랜 B를 세워주세요. 아, 왜 오늘 스트리밍을 하냐면 내일 제가 일정이 있어서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스트리밍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오늘 지난 수요일날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땡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싱크가 살짝 안 맞을 거예요. 0.5프레임이니까 0.115초 정도 안 맞습니다. 싱크가 그거 해결해서 다음에는 해결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하고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썰은 일단 나중에 준비를 해서 아내에게 검토를 맡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야기인데 제 아내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막 뭐 아는 사람들끼리 야 너 어떻게 만났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났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해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배달시켰습니다. 찌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켜 먹어봤는데 확실히 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딱 계속 끓이면서 뽀글뽀글뽀글. 근데 오늘 맛있었어요. 좋아요. 헬로 쉬니 허니버터칩 벚꽃맛 안 먹어봤습니다. 무슨 맛이죠? 궁금하지 않은데. 그래, 많이 먹은 것처럼 그릇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놔야지. 아, 이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나? 치워야 되겠다.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흔치 않은 토크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돼갑니다. 아직 3년이... 뭐야? 4월 5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내일이잖아? 막 근데 집에 없고 막 일 때문에 밖에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얼레디 에잇? 예스. 예스, 아이 에잇.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식빵튀김. 아, 식빵튀김. 그렇습니다. 그 스트리밍 때 해야 되겠다. 뭐 이래. 아니, 저번에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벚꽃맛이 첨가된 허허. 그렇군요. 그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아, 저도 청주 살아서 뭔가 신기해요. 옆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야기 해볼까?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번에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집을 팔면서 나가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봤는데 딱 알아보러 부동산 간 날에 집이 마침 하나가 딱 나왔고 그 하나를 와서 보니까 예전에 봤던 집보다 가격은 더 싸면서 내부 수리는 더 잘 돼 있는 그런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일바로 딱 계약을 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전세집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마침 간 날에 딱 바로 나와서 이사를 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청주는 해장국이 유명하죠. 맞아요. 해장국 유명한 집들 몇 군데 있죠. 밥통형 짜글이. 짜글이라 맛있게 먹었는데
또 시켜 먹고 싶지. 더 맛있는 짜글이를 먹고 싶습니다. 이상. 청주에, 네. 구독자 많이 늘으신 거 축하드려요. 더 성공하시길. 화이팅. 벚꽃 먹방 해주세요. 벚꽃? 아, 벚꽃 스페셜로. 홍님, 게임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저도 한번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제가 게임을 즐겨 하진 않는데 되게 진지하게 해서, 그리고 막 그런 거,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원래 게임 방송하려면 뭔가 이렇게 약간 엽기적인 행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 너무, 너무 정직하게 해서 재미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집 사는 게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나 봐요. 전 전세라서, 네.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 싸고 풀고 이런 거랑,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랑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다 먹었습니다. 수암골 다녀오셨어요. 살면서 가장 크게 해본 일탈의 범위가 너무 커서. 아, 그거 있다. 중학교 때 아빠랑 싸워서 다음날 가출한 척하고 학교를 엄청 일찍 갔어요. 한 새벽 한 6시쯤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가 아침에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라셔가지고 막 찾다가 학교를 딱 오셨는데 학교에 제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셨죠. 이건 반항인가? 일탈이 아니라? 내일 소프님과의 방송 응원할게요.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큐트 크리스티나님. 아, 내일부터 비가 와요? 아, 그럼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었구나. 오늘 30분 정도 벚꽃놀이를 보고 온게 진짜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파마하면 완전 존잘일 것 같은데. 원래 엄청 곱슬이어서 매직으로 핏머리가 이겁니다. 근데 요즘 고데기를 사서 이제 고데기로 조금씩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r finger? Hurt. 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려나? Hi, Asian pictures. 벚꽃은 역시 무심천이죠. 아,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니까 엄청 힐링되는 그런 느낌? 벚꽃 엔딩을 불러볼까요? 아, 키보드가 없구나, 여기. 이걸로 가사를 찾아야 되겠다. 4월 4일 결혼기념일인데 비가 오다니 홍님에게 모욕감을 줬어. 5일입니다. 홍사운드님 벚꽃 구경 가세요. 지금 청주 벚꽃 다 폈어요. 언제나 긍정에너지 잘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What's your Korean food? This is pork soup. Spicy pork soup. I ate.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나? 아, favorite. I like rice and 김치 and 블라 블라 블라. 아, 오늘 수요일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감사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늦었어요.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얼른 잠자리로 가셔서 좋은 꿈 꾸시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또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다시 수요일 날 방송하니까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